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위급의 기출문제 중에서 97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21년도 8월에 시험 봤던 시험이고요. 합격률은 전산 세무위급 수준의 가장 평균 수준이죠. 한34% 정도였고요. 이론 객관식 문제 1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중에서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대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도 적게 잡았고 자산의 차감 계정도 적게 잡은 거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차감을 하는 것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됐겠죠.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단기 손익은 과대 계상 될까요? 그렇죠. 비용을 과소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잉여금도 그만큼 과대 계상 되겠죠. 그러나 비용은 과소 계상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 중에 맞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무형자산 감가상각 틀린 설명 찾으시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 연수, 경제적인 연수 둘 중에 짧은 것으로 간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가 아니라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을 사실은 돈 주고 산다고 해도 돈을 지불할 뿐이지 자산의 그 유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 언제 가냐? 사용하는 개시일부터, 사용 시작일부터 간다. 틀린 말. 상각은 일반적으로 원칙상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은 3번이 틀렸죠? 자, 이제 3번 문제요. 부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 사건의 거래, 그리고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요. 나중에 돈 나갈 의무다. 부채 정의를 만족하려면 반드시 금액이 확정돼요. 아니요.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꽤 있죠. 그러니까 충당 부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언제 나갈 것도 약간은 확실하진 않죠.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거. 그러나 이런 충당 부채도 부채로 인식하고 선수금은 유동 부채지. 선수금은 계약금 먼저 받은 거잖아? 그쵸? 장기라면, 이게 장기 선수금이라면 장기라고 쓰겠지. 그리고 장기 선수금은 거의 없고, 계약금 먼저 받은 것에 불과하니까. 3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결산하는 날 아래 사항이 누락됐대요. 그럼 누락을 반영하면 단기 수익은 얼마가 증감되니? 아래 보니까 당기에 발생된 외상 매출이 10만 원이었대요. 그럼 당기에 외상 매출이 발생됐다면 그만큼 매출도 발생됐겠죠. 근데 그 매출이 누락됐다는 것은 이게 반영되면 이익은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일기 확정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대요. 근데 부가세는 여러분 부채잖아. 부채를 납부했는데 이게 당기순이익이랑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두개 중에 당기순이익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건 얘밖에 없지. 10만 원.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누락됐다는 것은 외상매출금을 언제 잡아요? 매출이 일어날 때 잡으니까 수익이 누락됐구나.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이익이 증가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자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가산 조정이고 가산 계정이고 자기의 주식 처분 손실은 손실 계정인데 둘다 자본 조정. 맞죠? 그래서 자본 조정은 가산 계정도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있죠? 맞죠? 유상 감자를 하게 되면 돈 주고 주식을 감자하면 순자산이 감소되는 거 맞죠? 신주 발행비는 주식을 발행할 때 비용인데, 아, 영업의 비용 아니잖아, 그치? 자본 거래로 일어나는 모든 계정은 다 자본 계정으로 처리하지. 잉여금에서 까거나 자본 조정으로 반영하거나. 자본은 1, 2, 3, 4, 5, 맞죠? 5번에 3번, 틀린 설명.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자, 6번에 자주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방식. 이 방법 중에서 이 직접 배분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얘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식이죠. 비리 배부할 것이냐, 영업의 손익으로 돌 것이냐, 매출 원가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이냐. 답은 2번이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 되겠고요. 7번 문제. 평균법을 가지고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래요. 이거 원가 배분하는 거네요. 평균이고요. 완성품은 1200개고, 기말은 400개래요. 그러면 기초 수량을 왜안 알려주었습니까? 물어보면 평균법은 기초 수량을 몰라도 구할 수 있으니까. 대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이고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래요. 그러면
재료의 완성품 수량은 1200개에다가 기말 제공품 400개를 몽땅 더한 게 재료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고, 가공은 1200개에다가 400개를 50%로 환산한 200개를 가산하니까 1400개가 재료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배분할 건데, 아, 기초 제공품의 수량이 500개가 써 있었구나. 못 봤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가가 좀 있죠. 근데 이 원가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기초의 제공품 완성도는 몰라도 돼. 어차피 얘는 원가 배분하지 않으니까, 수량을 합산하지 않으니까 평균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요, 원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원가들이 있는데, 평균법은 기초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기초도 그냥 완성된 걸로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재료에 투입된 원가는 토탈 120만 원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가공비는 토탈 70만 원의 원가를 가지고 1600개와 1400개를 다 완성한 걸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지. 그렇게 해서 수량을 나눈 게 개당 단가가 되는 거야. 재료비의 단가. 70만 원에서 1400개를 나눈 게 가공비의 단가. 그래서 50만 원 더하기 70만 원에서 나누기 1600개를 하면 이제 아마 단가를 계산했을 때 750원 나올 거고요. 얘는 한 500원 나올 겁니다. 이게 해당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가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할 건데,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눈다. 근데 재료비와 가공비 중에 기말 제공품의 재료는 400개 전량 남아있는 걸로 보고,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는 200개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 단위당 원가를 곱해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더하시면 되겠죠? 계산기도 뚫려야 했는데? 나 못하겠는데? 400개 곱하기 750원 하면 30만원. 재료비의 기말 원가는 40만원. 2, 5, 50. 얘는 10만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40만원. 답은 1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짝짝짝. 평균법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당해 연도에 내가 사용한 원재료가 300. 사용했다는 말은 뭐죠? 직접 재료비란 뜻인 거잖아요. 결국에 사용했다는 얘기니까. 기말 원재료는 기초 원재료보다 20이 많대. 그러면 기말을 20을 줘. 그러면 기초는 없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원재료 매입액이겠죠? 그럼 320이 답이겠죠? 맨날 나와, 이런 거. 자, 9번에 원가 집계 과정. 틀린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차변에 대체된다. 맞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대변에 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차변에도 있죠.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대변으로 가요? 아니요. 보세요. 제품이 대변으로 반제되면서 제품이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어디로 가는 거야? 차변으로 가는 거지. 그치? 답은 4번. 분계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자, 10번 문제.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더하면 기부처 원가 맞고,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을 더하면 가공 원가 이것도 맞고, 총 제조 원가는 예예예 예, 예, 맞고, 생산부 식대와 판관비 식대는 모두는 아니고 얘는 빼고 얘만 제조 원가죠. 10번은 4번이 틀렸고, 11번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은 완성도 지급은 장기 할부랑 똑같죠. 대가의 각 부분, 폐업 시는 폐업하는 날, 수출은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땐가? 아닌데, 그쵸? 수출하는 때죠. 선적일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틀렸죠? 반환 조건부는 확정이 됐을 때, 반환을 할 건지 안할 건지가 확정됐을 때.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 수출인데 뭐, 우리 수출 알죠? 선적일. 그날이 공급 시기. 선적일이 공급 시기. 자, 12번에 영세율을 받을 수 없는 자. 1번,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했대. 위탁인 등 수출했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나서 외국으로 물건을 반출했대요. 근데 수출을 대행해주는 수출업자래. 대행하면 대행 수수료를 받을 뿐이야. 얘가 수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얘는 그냥 국내 사업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답은 4번.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출한 게 아니야. 수출한 게 아니면 영세율을 받을 수가 없죠. 수수료 받고 먹는 자. 수수료 먹는 자. 생각하시면 돼요. 대행하는 거니까.
자, 13번에 간이과세자 옳지 않은 것. 8,500만 원이라는 금액 존재하지 않죠. 부자마자 아니죠.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아니죠. 전액 다 매입세 공제 아니죠. 그러나 간이도 면세와 과세를 겸용할 순 있지. 어쨌거나 과세자이긴 하니까. 그렇죠? 옳은 것은 4번만 옳고 나머지는 어쨌거나 다 틀렸고요. 13번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이자소득이 아닌데, 그쵸? 2천만 원 초과 분리과세 이런 거 없죠. 틀린 말, 이거 틀렸네. 두 번째, 1주택 소유자가 한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구하지 않죠. 맞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해당 문제가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분리과세 가능하지 않고요. 그다음 4번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먼저 받은 뭐 선세금, 월세금 같은 거겠지? 총수익 금액은 월수로 나누어서 과세 기간별로 구한다. 맞고요. 14번에는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종합과세죠.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이게 비교하면 되겠네. 그치? 요거는 종합. 종합. 얘는 분리. 맞고요. 자, 15번 마지막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틀린 것을 찾으세요. 급여는 항상 근로를 제공하는 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해야지.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근로기간의 해소 회, 그것을 행사해야 내가 그것을 던져야 근로소득으로 보겠죠. 퇴사하는 날 아닙니다. 행사하는 날 선택권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는 날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잉여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결 이렇게 매칭해서 외우세요. 매칭해서.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쳐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그 귀속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정답이 아닌 것은 2번 행사하는 날로 이런 게 암기를 통해서밖에는 좀 오래 안 가. 이런 게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소득세 파트가. 이렇게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 이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이론편을 좀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도 모르는 건 계속 틀리거든요. 사실. 그러면 얘를 계속 틀릴 거냐 말 거냐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할 거냐 말 거냐에서 달라지겠지.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한 문제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근데 뭐 이렇게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불편해지니까 공부를 조금 더 이론편을 공부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97의 이론 15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